KB 국민은행까지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5천만 원으로 낮추면서 5대 시중은행에서 억대 마이너스 통장이 사라집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7일부터 신용 한도 대출의 최대 한도를 1억 원에서 절반인 5천만 원으로 줄입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KB국민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이달 중 신용 대출 개인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이너스 통장 한도도 최대 5천만 원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의 경우 고객들이 미리 받아놓는 경향이 있고 투자 등에 많이 활용되는 만큼 정부의 차입 투자 억제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하나은행도 지난달 27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5천만 원으로 줄였고 이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올해 초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5천만 원으로 낮춘 바 있습니다.